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불행을 딛고 일어선 아주 용감한 멋있는 여성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소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amputee가 되겠습니다. 자, amputee라는 거는 amputation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둘 다 모르겠다면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omeone who has had a limb removed by amputation. Amputation이라는 건요, 뭔가를 딱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limb이라는 거는 사지잖아요. 팔다리를 얘기하는 건데 팔다리를 잘라낸다는 게 무슨 뭐 쉽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서 살리기 위해서 절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지, 팔다리 어느 하나가 이렇게 절단되어야만 했던 사람을 얘기할 때 그 amputation을 경험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amputee라는 거는 뭔가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을 통칭해서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ccumb이라는 표현인데요. succumb이라는 건요, 이제 일단은 to consent reluctantly. 뭘까요? reluctant라는 거는 굉장히 기꺼이 하는 말의 반대말이 되겠죠.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consent, 동의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혹은 give in, 굴복하는 거죠.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어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굴복하다, 뭐에 승복하다 이런 거가 succumb인데요. 보통 이제 to라는 표현과 succumb to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예를 볼까요? It is a global non-profit organization to raise awareness for amputees and provide prosthetic care for people who cannot afford it. 자, 그것은 전 세계적인 non-profit organization이니까 비영리가 되겠죠. 돈을 얻고 뭐 이러려는 목적보다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자, 이 단체가 하는 어떤 주된 일이 바로 to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awareness라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일깨우는 거죠. 이거에 대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일깨워주는 건데요. 바로 이 사지 절단을 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팔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가 의수라고 하죠. 다리에 그런 게 없으면 의족을 단다든지 이러한 보철 기구를 갖다가 얘기할 때 prosthetic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prosthetic care니까 그들을 위한 어떤 보철 기구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죠. For people who cannot afford it. 자, 그런데 여러분, 이 prosthetic care가 얼마나 뭐 제작과 사는 것도 비싸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트레이닝, 피지컬 트레이닝도 거쳐야 되는데 돈이 들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돈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를, 그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일깨워 주는 단체라고 하네요. 자, 이 문장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볼까요? Against all odds, she rises abov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녀입니다. 아우, 참 아름다운 여성인데요. 자, 모든 어떤 불가능과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어 이제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라는 거죠. 자, Adrienne Haslett Davis, a professional ballroom dancer, finished the 120th annual Boston Marathon while using a prosthetic leg in 10 hours and 40 minutes on April 18th. 자, Adrienne Haslett Davis,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프로 볼룸 댄서입니다. 자, 우리 뭐 사교 댄스라고, 스포츠 댄서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녀가 댄서로서가 아니라 마라톤 대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굉장히 유명하죠. 제 120회 연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이제 I'm sorry, like annual Boston Marathon에서 네, 그걸 다 완주를 했다는 거죠. finish를 했다는 거죠. While using a prosthetic leg. 자, 근데 그녀가 이 마라톤을 뛰었을 때요, 자신의 원래 다리가 아니라 의족이죠. 보철로 만든 다리, artificial leg을 달고 하고 이 마라톤 대회를 출전해서요, 10시간 40분의 기록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This year she challenged herself again to run the race in support of limbs for life. 자, 이거죠. 올해 그녀가 왜 여기에 이제 했냐면 자신을 스스로 도전하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주를 뛴 거는 뭐냐면 in support of limbs for life. 자, 우리 삶을 위한 limbs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지를 얘기하는 거죠. limbs for life라는 이러한 것을 후원하는 그런 경주를 한 것인데요. 이 limbs for life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로 그 단체가 되겠습니다. Global Nonprofit Organization to raise awareness for amputees and provide prosthetic care for people who cannot afford it. 자, 이 사지 절단된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요. 또 그거를 갖다가 보철 기구를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보철 케어를 제공해주는 단체라고 하네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Many people, including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Tom Brady, an American football quarterback, supported her. 자,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 데이비스 양을 데이비스 양을 응원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그리고 미국 유명한 아메리칸 풋볼 선수죠. 쿼터백 선수인 톰 브레이디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President Obama praised her accomplishment on Twitter. 자,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그녀가 이룬 일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면서 writing 뭐라고 하셨을까요? Thank you, Adrian, for being Boston strong. 자, 정말 이 강한 그 Adrian 너무 고마워요. 이 Boston을 갖다가 굉장히 Boston strong 강하게 해주어서. 그러니까 Boston이 마라톤 테러로 인해서 그때 마라톤 있었을 테러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이제 어떤 혼란과 아픔 속에 빠졌는데요. 정말 그 정신을 보여준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Terror and bombs can't beat us. 테러나 폭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Tom Brady, who is playing for the New England Patriots, also thanked her for being my inspiration. 자, 나의 영감이 되어줘서 고맙다라고 또 톰 브레이디 선수가 그녀에게 칭찬했다고 하네요. Adrienne lost her left leg below the knee in the Boston Marathon bombings in 2013. 벌써 꽤 몇 년이 됐네요. 지난 2014년도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 폭탄 사건에서 자, 무릎 아래로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After the bombings, she inspired the public as well as amputees. 그렇지만 이 사고가 있은 후에, 폭탄 사고가 있은 후에도요, 이 사지 절단을 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에게 그녀는 영감을 불어일으켰는데요. Any person could succumb to the tragedy. 어떤 사람이든 이런 멀쩡하다가 하루아침에 다리를 잃었는데요. 그 비극에 갔다가 굉장히 이렇게 굴복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지만 she was determined to beat the odds. 이 모든 불리하고 답답한 상황을 이기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Even confronted with physical challenges, she refused to be called a victim and promised to dance again. 그리고 모든 이런 육체적인 한계, 어려움과 직면을 하면서 그녀는 나를 희생자라고 부르지 말라. 희생자라고 부르는 걸 거부했고요. 나는 원래 내 직업대로 그대로 다시 춤을 추겠다라고 했습니다. And less than a year, 1년이 채 못 되어서요. She returned to the dance floor after months of intense physical training with Dr. Hugh Herr Media Lab. 1년이 채 안 되어서 그녀는 정말 수개월간의 아주 집중적인 피지컬 트레이닝, 육체적인 그런 신체적인 훈련을 거치고 다시 댄스 플로어로 댄스 무대로 복귀를 했는데요. 자, 그녀의 이러한 피지컬 트레이닝을 도와준 사람은 MIT 미디어 랩의 휴허 박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 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녀가 단순히 이제 댄스 플로어에 리턴해서 나는 이렇게 다시 댄서가 됐어 라는 어떤 차원이 아니라 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해서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좋은 의미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